닮았니? 어? 당신 아들 닮았냐고. 걔도 참 안 됐다. 복수하실래요? 네? 우리도 그러려고 만났잖아요. 같이 하시죠. 뭘? 복수요. 같이 힘을 합쳐서 각자의 원수들에게 복수해주는 거예요. 복수 품앗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복수요? 품앗이? 농담 그만하세요, 정혜씨. 부암동 복수자 소셜클럽 어때요? 내 이름은 홍도희. 내가 부암시장에서 장사해요, 홍도생선. 나이는요? 보기만 달리 제가 제일 많네요. 45살 꽃띠입니다. 저는 이미숙이에요. 나이는 42이고요. 백 교수님 교육감에 출마하신다면서요? 후 불면 날아가게 생겼구만.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계속 맞고 살게요. 저 다 봤어요. 김정이에요. 36. 이거 한 잔도. 세 잔째인데? 뭔데 이렇게 맛있어요? 얼마예요? 얼마죠? 얼마야? 용돈. 아, 괜찮은데요. 라면 잘 먹었어. 다음에 또 보자. 근데 세상 곱게 생겨서는 누구한테 뭔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낳은 애를 집에 들였어요. 이제야 가족이 다 모였네. 응? 안녕하십니까, 이수겸이라고 합니다. 안돼! 아, 갑자기를 웃잖아. 목적 달성하고 싶으면 조용히 있는 게 좋긴데. 여기 마누라가 괴롭히지는 않고? 제가 싫으시죠? 아, 당연히 그러시겠죠. 남편이 다른 여자랑 낳은 자식인데 저랑 거래하지 않으실래요? 거래? 사모님께서 제 편이 돼주시면 내년에 이 집 나가겠습니다. 지금 나가줄 수 있어? 세빛고등학교. 이봐요, 지금 택시 탔어요? 미안해요,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만. 쌍비. 쌍비? 뭐야 그게? 남매가 쌍으로 비린내를. 니네 엄마도 남편이 없어가지고 아마. 원래 자식들은 부모 속 좀 썩여주고 그러는 거야. 사춘기 주제에 넌 그동안 너무 심심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아니,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그렇지 자식 교육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끔찍해. 그딴 새끼는 당장 잡아 쳐넣어서 깜빡에서 펴놓아. 내 자존심은 나한테 소중한 걸 지키는 거예요. 그 수모를 당하고 괜찮아요? 정욱 어머니! 1,000만 원! 알아, 2,000만 원이다! 당장 갖고 와! 야! 그리고 상당히 가난해 보이시는데 합의금 내줄게요. 나 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클럽에 들어와서 같이 복수. 이봐요, 한 100억쯤 줄래요? 사기치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싶어. 사기꾼 아닌데. 저는 아니에요. 그쪽은 그래 보여요. 아주 쎄 보이게. 뭐 얼마나 더. 지금도 센데. 고소하시죠. 네, 좀 더 쎄게. 고소하시죠!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요즘 뭐 힘든 일 있다면서? 어? 어, 그래. 무슨 일인지 이따 말해줘. 내가 뭐든 도울게. 그래, 그럴게, 정혜야. 이런 쪼가리 하나 던져놓고 알바 주제 손님한테 따박따박. 이거 보세요.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홍도 언니, 휴지 좀요. 우리 언니 고생을 많이 해서 손이 남자 같아. 당장 확 죽여버리고 싶겠지. 사람을 왜 죽여요? 네? 그럼 감옥 가잖아요. 저도 그런 무서움 싫어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살짝 몰래
나쁜 놈들이랑 똑같이 나쁘게 해코지하는 그런 모습은 싫어요. 모르는 일 없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죠. 복수. 그럼 시작해볼까요? 복수를 지금 바로. 부암동 복수자들, 지금 응징하러 갑니다.